배고프다. 나도. 오늘 뭐 먹을까? 아이스크림 어때? 얘들아, 이리 모여봐. 본부한테 메일이 왔거든. 이 세상의 모든 숫자가 사라졌다.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없앴는지는 아직 조사 중에 있다. 각 지역을 수호하는 특공대들은 혼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에이, 뭐야. 겨우 숫자가 사라졌다고 이 난리야? 난 또 누가 쳐들어온 줄 알았네. 숫자가 사라진 건 위험한 일이야. 그러게, 큰일이야. 근데 무슨 일이 생기는 거지? 그건... 나도 거기까지는 정확히는... 숫자가 사라지면 수학 숙제도 안 해도 되고 좋지. 볼튼, 너 설마 아직도 숙제 안 했어? 안 해도 괜찮아. 내가 혹시 몰라서 우리 슈트에... 아이스크림이나 사러 가야겠다. 몇 개를 사야 하지? 아니, 얘들아, 우리 슈트에 내가 새로운 기능을... 우리 한 명당 한 개씩 먹어야 하지 않을까? 새로운 기능을 넣었다니까? 좋네. 한 명당 한 개. 리오야, 뭐라고? 아니야. 그렇지. 그럼 맥스 하나, 루시 둘, 세미 셋, 리오 넷. 네 개만 사오면 되겠다. 그래, 빨리 갔다 와. 나 배고프단 말이야. 그렇게 세면 안 되지. 세미, 왜? 맥스 하나, 루시 둘, 볼트 셋, 리오 넷. 넷 맞지? 아니, 나까지 세야지. 넌 아까 너를 세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다섯이야. 아이, 그렇구나. 아이, 내가 잠시 까먹어서 그래. 그러게, 숙제는 미리미리 했어야지. 그럼 숫자를 잘 세지. 아이, 숫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어서 숙제나 해. 얘들아, 그래서 내가... 난 아이스크림이나 사러 가야겠다. 수학 숙제 하라고! 어서 오세요! 장사를 하려면 정확히 숫자를 세워야겠지. 넌 수학을 모르게 될 거다. 미누스. 저 아이스크림 다섯 개만 포장해줘요. 에? 다섯 개나? 에,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금방 다섯 개 담아줄게. 하나, 둘, 셋, 다섯.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얘들아, 내가 아이스크림 사왔으니까 우리 아이스크림이나 먹자. 내가 우리 한 명당 한 개씩 먹을 수 있도록 맞춰서 사왔어. 자, 한 개씩 나눠줄게. 난 왜 없어? 저기, 이거 우리 한 개씩 맞아? 이상하다. 분명 한 개씩 주문을 했는데 왜 부족하지? 네가 오다가 한 개 먹은 거 아니야? 아니야, 설마 그러겠어? 볼트, 먹을 걸로 장난치는 건 옳지 않아. 아니야, 내가 진짜 잘 샀단 말이야. 다섯 개 산 거 확실하다는 거지? 그럼, 분명 다섯 개 넣는 거 분명히 봤는데. 이상하다. 이럴 수는 없어. 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오다가 흘린 건 아니지? 그럴 리가. 설마 본부에서 온 메일과 관련된 거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있겠어. 아무래도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봐야겠어. 그래, 가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그러게. 이게 왜요? 아니, 사장님이 세 개를 주셨잖아요. 제가 분명 네 개를 달라고 했는데. 저도요. 저 못 믿어요? 분명히 잘 세워서 줬다니까. 설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게, 우리도 아이스크림이 모자라서 온 거잖아. 그러게, 다들 똑같네. 역시 뭔가 이상해. 우리 변신을 해서 천천히. 네 개! 다섯 개! 네 개! 아저씨, 우리도 다섯 개 달라고 했는데 왜 네 개만 줬어요? 에이, 거짓말쟁이! 뭐라고? 볼트, 아저씨, 모두 그만! 자, 일단 아저씨는 분명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다시 아이스크림을 세워주세요. 알았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다섯 개. 자, 맞죠? 그러게. 오, 맞는 것 같은데? 다섯 개가 맞는데 아까는 왜 부족했지? 아, 사람이 말이야, 서로 믿어야 해요. 그렇게 의심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네. 잠시만, 방금 아저씨가 센 아이스크림은 네 개야. 뭐라고요? 아까 너희도 봤잖아. 저희가 다시 세워봐도 괜찮죠? 그래라. 얘들아, 아까 말했던 슈트의 기능을 써보자. 슈트의 기능? 내가 아까 새로운 기능을 넣었다고 말을 했잖아. 문제가 보일 거야. 자, 일단 모두 변신해봐. 슈트를 입으면 수학 문제가 보여. 여기 있는 아이스크림은 몇 개일까요? 어, 이게 뭐야? 우와, 진짜 글자가 보이잖아. 이 수학 문제는 어디서 나타난 거지? 리오, 네가 한 거야? 아까 너희가 설명을 안 들어서 그런 거잖아. 본부에서 숫자가 없어졌다는 메일을 보고 내가 넣은 특수 기능이야. 아마 저 아저씨는 뭔가에 의해 숫자를 잃어버리신 거야. 일단은 저 문제를 풀어보자. 알았어, 그럼 내가 해볼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자, 맞죠? 3 다음은 4죠, 5가 아니라. 어, 저게 뭐지? 아저씨 뒤에 검은 아우라가 보여. 저것 때문에 아저씨가 숫자를 이상하게 세는 거 아닐까? 없애버려! 알았어, 내가 없애볼게. 핫! 허! 숫자 파워! 핫! 내가 뭐 하고 있었지? 아저씨, 기억이 나세요? 이제 숫자를 셀 수 있겠어요? 뭐? 아이스크림 다섯 개만 주세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자, 여기. 다시 돌아온 것 같네. 그러게. 정말 다행이야. 네, 집 가서 빨리 먹자. 아, 정말 맛있었어. 그러게. 리우랑 샘이 덕분이야. 숫자를 셌을 뿐이지. 근데 왜 사장님은 갑자기 숫자를 까먹게 된 거지? 내가 본부한테 메일을 보냈으니 답장이 올 거야. 기다려보자. 우리에게는 새로운 슈트가 있으니까. 설마 심각한 일은 아니겠지? 볼트처럼 숙제를 안 해서 그런 걸 거야. 아, 맞다! 숙제! 아, 숙제 하기 싫어! 지금 실컷 웃어둬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숫자 책.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재미있는 숫자 공부 시작할게요. 한 개는 하나, 하나는 일. 한 개는 하나, 하나는 일. 두 개는 둘, 둘은 이. 두 개는 둘, 둘은 이. 세
개는 셋, 셋은 삼. 삼. 세 개는 셋, 셋은 삼. 삼. 네 개는 넷, 넷은 사. 사. 네 개는 넷, 넷은 사. 사. 다섯 개는 다섯, 다섯은 오. 오. 일, 이, 삼, 사, 오. 호.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요. 숫자. 위에서 아래로 쭉 그리면 숫자 1. 1 갈고리 그리고 옆으로 쭉 그리면 숫자 2. 2 둥글둥글 두 개를 그리면 숫자 3. 3 아래 옆 위아래 그리면 숫자 4. 4 아래 둥글 다시 옆으로 그리면 숫자 5. 5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재미있는 숫자 공부. Yeah! 친구들 안녕. 오늘 이야기 재밌었나요? 오늘은 미니 특공대가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하는데 라이언이 숫자 마법에 걸려서 숫자를 제대로 세지 못하는 바람에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어? 친구들 중에도 아직 숫자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숫자를 배워볼까요? 라이언 아저씨가 잘못 센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우리는 똑바로 세보자고요. 아이스크림은 모두 몇 개일까요? 같이 세볼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우와,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모두 다섯 개. 잘 셌어요. 다섯 개는 숫자로 쓰면 5가 돼요. 다섯 개는 숫자 5. 다시 한번 세어볼까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은 숫자 5! 좋아요! 그럼 이제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며 숫자 5까지 배워볼까요? 노래 시작! 숫자 10!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재미있는 숫자 공부 시작할게요. 호! 한 개는 하나, 하나는 일. 일. 한 개는 하나, 하나는 일. 일. 두 개는 둘, 둘은 이. 이. 두 개는 둘, 둘은 이. 이. 세 개는 셋, 셋은 삼. 삼. 세 개는 셋, 셋은 삼. 삼. 네 개는 넷, 넷은 사. 사. 네 개는 넷, 넷은 사. 사. 다섯 개는 다섯, 다섯은 오. 오. 일, 이, 삼, 사, 오. 호!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Yo. 숫자 위에서 아래로 쭉 그리면 숫자 1. 1 갈고리 그리고 옆으로 쭉 그리면 숫자 2. 2 둥글둥글 두 개를 그리면 숫자 3. 3 아래 옆 위아래 그리면 숫자 4. 4 아래 둥글 다시 옆으로 그리면 숫자 5. 5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